우리는 1,000만 원대의 주름 제거 수술을 받았다는 또 다른 살해자를 만났습니다. 39살 김현주 씨는 6개월 전 고민 끝에 성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지금 불편한 데는 없으시고? 네, 여기. 간단한 시술을 생각했다가 안면 거상술이라는 다소 이름도 생소한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왜 1,000만 원대의 수술을 결심하게 됐을까? 네. 저는 원래 팔자 때문에 왔다가 이 팔자가 되게 심했거든요. 불과 6개월 전 얼굴과 비교해보면 현주 씨의 팔자 주름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면 거상술이라고 하는 거는 절개를 가해가지고 처진 피부를 당겨 올리고 그리고 이제 남는 피부를 어느 정도 제거해주고 그렇게 해서 탱탱하게 당겨주는 게 이제 안면 거상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부학적 구조를 볼 때 안면은 피부층과 피하 지방층, 근육층으로 나뉩니다. 안면 거상술은 피부가 아닌 근육을 당겨주는 수술입니다. 우리는 이 수술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피부를 절개해 질긴 근육층을 잘 분리한 후 처진 피부는 잘라내주고 늘어진 근육을 당겨주면서 꿰매주는 까다로운 수술입니다. 수술을 받은 후 김현주 씨의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보다 활발해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점점 이뻐진다. 응? 아, 10살 어려진 거지? 나가면. 네, 4살, 뭐 7살, 30살 초반 이렇게 보는 사람들 많더라고. 야, 남편이 제일 좋아하지? 3만으로 어렸다고? 세상과 간 기분이겠지? 주변 친구들도 달라진 현주 씨 모습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떠셨어요, 하기 전에? 처음에는 실제 나이보다 좀 많이 들어 보이셨죠. 좀 눈도 처짐이 심했고 팔자 주름도 심했는데 진짜로 지금 10년 젊어졌어요. 티 안 나? 여기? 무려 7시간 동안 받았던 대수술의 흔적은 이제 귀 뒤로 자세히 들여다봐야만 보이는 작은 상처로만 남았습니다. 주름이 펴지니 인생도 활짝 펴졌다는 현주 씨. 이제 주름 고민에서 자유로워진 걸까요? 노화라는 거는 멈출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평생 가지는 않거든요. 결국 다시 10년, 20년 지나면은 또 얼굴 노화라는 거는 다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신 다음에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